김 여사 사랑해. 화요일 밤 두 얼굴의 토크쇼 다시. 두 얼굴의 토크쇼 화신 대세 특집입니다. 대세 특집 이현우. 해야죠. 네. 야, 근데 정말 대세네요. 오늘 그리고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네. 그러니까 풍문으로 들었어가 첫 코너잖아요. 네. 아유.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도 궁금했어요. 궁금 있다. 신났다. 예. 아, 진짜 오늘 제가 이런 말하기 뭐한데 너무 좋아요. 예.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아이유 씨랑 인연이 좀 깊어요. 풍문을 떠나서. 근데 아이유 씨 때문에 제가 검색어에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요? 아이유 씨 백댄서 분이 네. 저랑 닮았어요. 아니, 그래서 아이유 씨가 그때 좋은 날로 노래를 부르면 뮤직뱅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인기가요 이런 걸 할 때 제 아, 이름이 검색어에 계속 올라왔었어요. 아, 진짜 비슷해요? 아, 정말 정말 닮으셨어요. 네. 아, 지금도 써요 그 사람? 아니요 지금 바뀌었어요. 아이유는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 해봐서 좀 아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솔직해요. 그래서 안 나오면 아예 안 나오거나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이왕 하면은 늘 전공법으로 아니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스타일. 사실 말이죠. 저도 작년에 정말 큰 아픔이 있었다가 예.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 정면돌파입니다. 그렇죠. 예. 얘기할 거 얘기하고 예. 저도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했는데 네. 늘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리고 넙죽 엎드려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인정하고 아니 아니 대중은 진짜 다 알아요. 진짜 대중은 다 알아요. 대중은 다 알고 예. 우리 또 아이유 씨 그 이순신 역으로 자체 최고 시청률 찍었답니다. 예예 예, 맞아요. 30%? 예 30% 오, 바로 지금 목전에 29.9% 야 29.9% 요즘 오늘 말해요. 시청률 힘든데 오늘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마 35까지도 제가 봤을 때 가능하죠. 오늘 저희도 아이유 씨 덕에 좀 최고 시청률 아, 오, 좋다 좋다 광희 씨 대세 특집인데 어떻게 대세 특집인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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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난해 대세였죠. 12년에 얘는 MBC에서 한참 나오더라고 SBS에 한번 인사를 시키려고. 야, 그러니까 요즘 그만큼 이제 핫하다는 얘기죠. 네. 네. 제국의 아이들에서 작년에는 광희 씨를 밀었고 2013년도는 박형식. 예, 2013년 예차례더라고요. 아, 그 연도별로 다 누군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원래 저희가 10년에 데뷔했을 때 제가 잘 됐을 땐 저를 밀지 않았어요. 김동준이 밀었죠. 김동준이 계세요? 예, 원래는 얼굴 한가씨 닮아가지고 초반에 얼굴마다 밀잖아요. 저한테 선자가 한참 많이 남았더라고요. 예능이 기회가 안 오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보내달라. 내가 한번 무조건 해보겠다 그랬고 그때 기회가 와갖고 빵 해서 이때까지 왔던 거지 얼굴로만 했다면 순수 아직도 멀었을걸요? 한 9년째 9명이니까 9년 기다렸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얘를 힘입어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요, 아니요. 뭐? 아니요. 오늘 광희 씨 꼭 필요했어요? 아, 글쎄요. 뭐 아직 필요 없어? 아니, 형식 씨가 요즘에 드라마 뭐, 나인.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진짜 사나이, 아, 예능 그래요? 진짜 사나이까지. 예능들로 이 뜨는 비결 같은 게 딱 눈에 보여. 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제 이번에 프로그램 하면서 리얼리티로 보니까 저의 생각을 얘기하고 제가 느끼는 대로 얘기하고 나의 기분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같이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의 또 자신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보기가 너무 좋아. 아, 그리고 또. 얘는 약간 방송을 방송.